그러면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여기는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된다니까. 아이고. 밑으로 가도 되나? 아, 뭐야? 지금 찍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일단 꺼보세요. 또. 이게 낭떨어지게요. 오, 짐이 어마어마하다. 무겁지 않아요? 아이, 말 시키지 마세요. 힘들죠? 마사기자. 여기가 마의 고가인 마의 고가. 그러니까. 오, 여기 위험한데요. 조심, 뒤 조심. 그러니까. 조심. 그 뒤를 보고 이쪽으로 산으로 붙어요. 큰일 떨어지면 정말 나죠. 가요, 가, 빨리. 인생에 고행길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신사를 하면서도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는 거는 신기해. 솔직히 그림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솔직히 뭐 나와가지고 호의수가 1500조에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안 오지. 어르신의 명성이 하도 들었다 보니까 이런 개구리를 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저 정말 마애고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3일 찍는 게 더 힘들지. 마실려니까 힘드네요. 쉬었다 쉬어. 시간 가면 돼. 요 보면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했는데 어르신 지게 자리 여기가. 아. 지게를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아니 근데 어르신이 밤중에 술 한잔 드시고 여기 밤에 어떻게 올라오셔? 그니까 난 신기해. 굉장히 위험하시지. 어 위험하지 이거. 다행히 날씨가 받쳐주네요. 아주 청명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아, 아주 좋네. 덥지도 않고 이 만만치 않은 여기를 어떻게 옛날에 그 옛날에 하전밭을 일구고 살았을까. 일단 여기에 산소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지. 여기가 참 힘든 곳이야. 근데 도깨비님 대단하세요. 어, 그 짐도 만만치 않은데. 어제는 쉬는 날이었거든. 어제는 직공사였잖아. 평상시에는 택시 하느라고 개고생. 또 쉬는 날은 굴빗집 어르신 나무 해드리러 가느라고 개고생. 그래도 또 어르신이 저희들이 나무 이렇게 한 대여섯 쯤 해드리면은 아마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연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음이 든든했지. 수건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땅 떨어지게.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이 나무를 안 해드려도 누군가 와서 해주겠지만 또 저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일반도 좀 해드리고 한나들 이렇게 어르신하고 기간을 보내러 간다는 것도 또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마의 깔깔구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기 무게가 지금 만만치 않아.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우리 여사도 고생이 많군. 그래도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올라간다. 아, 마지막이야. 우리 어르신 보러. 저, 응, 마지막 어르신 네. 보고 마지막 정리. 아니 지금 시. 찍고 있죠. 네. 여사님 알겠지만 어르신이 건강이 언제까지 이게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거든요. 어르신 안 계시면 여기 올라갈 일도 없어요. 사실. 당연하지. 사람이.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어르신 어디 쫓아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행. 요전에 뭐 유튜브에 그 강원도 촌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도 왔다가 허풍쳤어. 조심하세요 이게. 여기는 다 벼랑이 맞아 나는. 그 이런데 90이 넘기신 부인이 생긴. 그러니까 게. 혼자 다니신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생각을 해봐. 보면 여러분 숨이 저 목구멍까지 차는 게 여기예요. 깔딱고개라 그러죠.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깔딱고개.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웃기는 게 저기 당진에 도깨비 나훈아 TV. 당진에도 있어요?
방진수 오시잖아요, 그분이. 아. 그 다음에, 강원도 촌놈. 내가 촌놈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촌놈. 그 다음에 또 산골 브런치님. 이 유명 유튜버들이 왜 오늘 다 왔다 갔지?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고맙지. 사람이 너무 많이 이거 와 있으면 그 골치 아픈데. 땀을 좀 닦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내가 땀이 막 쭉쭉쭉쭉 흘러요. 그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거. 땀을 빼야 돼.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뭔가 힘은 들어도 마음이 뿌듯한 그런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한다. 이거 집에서 이거. 근데 우리 여사님도 여기 벌써 몇 번 오셨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사님 얼굴 안 나오게. 아이고, 그거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이따가 해드릴게. 자, 여러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깔딱고개, 마의 깔딱고개를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올 때가 가장 힘들고, 고달픈, 그런 구간인데, 자,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겨울에 어르신이 좀 더 덜 춥게, 이렇게 저쪽에 저 보시면은, 우리 그 통학 여사님, 마산 여사님, 태백 여사님 여기 있고, 태백 여사님. 쫙 찍어주세요. 얼굴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데, 저기. 저쪽에 포도 먹고 있는 여인이 태백 여인. 저쪽에 계신 분이 포항 사모님. 저쪽에 얼굴 나올까봐 저쪽에 숨어 있는 분이 마산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게 땀을 흘림으로 해서, 저기, 불빛집 어르신이 이 찬바람 나는 그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물론 뭐 어르신의 땔감 때문에 무조건 왔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영상도 좀 찍고 또 어르신 얼굴도 한번 보고 또 오늘 그 저희들이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 수육 태백 서희 농산물에서 그 수육용 돼지고기를 한 7만원치 사왔는데, 그 수육도 삶아서 같이 나눠 먹고, 어르신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냐, 떡국! 떡국도 가져와, 떡국! 여러분, 떡국도 끓여가지고, 국으로 해가지고, 아, 김밥도 가져왔다, 김밥. 김밥, 떡국, 수육! 아, 오늘, 예,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놀러 왔습니다, 놀러. 놀러 왔다는 의미는, 포항에서 이 멀리 올 때는, 뭐, 저, 고생하러 왔겠습니까? 안 오지. 고생하러 오라고 하면 안 오지. 근데 와서, 전에도 봄에 그 쌀도 짊어지고, 연탄도 짊어지고, 그래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거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짐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뭐, 쌀, 라면이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한번 도깨비가 적토마오님이 동참해주시고, 그때 한번 또 와도 되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저 일이 날씨가 좋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같이 동참해주신 사모님도 고맙습니다. 대답하세요. 여사님 대답하세요.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얼굴 나오고 싶으십니까? 얼굴이? 저 저리 가세요. 저 막 찍어주세요. 저게 저 화면 나오고 싶은데 얼굴은 안 나오고 싶지만은 뭔가 봉사활동은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면에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 얼굴 좀 나오면 어떻나? 아이고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